내 목에 좀 무거워 보이던데. 아니야, 진짜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서 지팡이로도 쓸 수 있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단독 수입한 거고 으짱닷컴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나 지마켓에서 봤는데. 뭐?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유창군. 새로 시작한 사업은 좀 어떨까? 사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회는 정말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창업의 꿈을 안고 저는 조그만 수입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제가 갖고 올 수 있었기에 정말 성공은 따로 당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중국산 짭짱들이 지금이라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응? 그리고 의창량은 실패를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새로운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장미꽃 인생을 생각해보게. 장미꽃 인생이요? 그래, 장미꽃은 모진 세월을 이기며 꽃망울을 피워내지 않는가. 자네도 다시 새롭게 도전해본다면 장미꽃처럼 크고 예쁜 꽃망울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교수님,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좀 더 진지하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도전해보라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초등학생들 영어 광풍? 시장이 4조 원? 그래! 역시 우리나라는 교육사업이야. 근데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저렴하게 할 수 있지? 그래, 채팅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이, 맞죠? 하이, 맞아? Hi, I live in USA. Where are you? Hi, 맞아? Hey, my name is Remy. What's your name? Hi, what's up? 와, 내 영어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다니. 거의 네이티브잖아. 이제 영어 교육 시장 시장 조사를 해봐야겠어. 똑똑.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르바이트 접수하러 왔습니다. 저희도 가세요. 여기 두면 될까요? 아니, 여기다 두시라고요. 여기... 저 여자가 내 거 이대로 쓰레기통에 쳐넣을지도 몰라. 이럴 순 없어. 아니, 지금... 저 원장님을 뵈야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오시면 안 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러워! 잠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찬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학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학생 진정하게나. 우리 학원은 체계가 있는 학원이라서 채용의 프로세스가 있다네. 원장님! I think I am the best guy! 영어를 쓰다니. 마크, come to please, my office. Hi. 영어 써, 그러니까. What's the problem? What's your name? Hi! What's up? Wow! She's English very good. Where do you study English? Hi, 원장. Oh, 원장. She's great. Oh, you are hired.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겠나? 저 지금부터 일하겠습니다. 예, 신난다. 그만, 얘들아. 수업 끝났어? 예,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인간 재밌어, 원장. 어떤 게 재밌었어?
선생님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 아 얘는 나이 좀 먹어갖고 단어를 잘 못 외워요. 유치원을 늦게 갔나 봐요. 아 얘는 바나나 다른 이거 철자도 잘 몰라? 뭐네 너? 삐가 두 개지 빠인데 빠다. 아 아이들이 역할극은 재밌어하고 단어 외우기는 지루해한다 이거지? 전에 내가 준 사업 계획서는 다 읽어봤어? 아, 선배 지금 보고 있는데 대단하다. 아니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셨어요? 다 채팅으로 만났어.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지만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더라고. 난 채팅으로 선배가 남자들만 만나는 줄 알았더니 야 선배 대단하다. 자 그런 건 잊어버리고 자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식으로 계약도 다 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줬는걸? 와 정말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까요? 내가 장장 1년에 걸쳐서 시장조사를 했잖아.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넣은 거지. 아 정말 나만 믿으라고. 난 정말 이 사업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파이팅!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유창야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예 정말 사업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 다만? 뭔가? 아 정말 염치 없습니다만 교수님 어디서 제가 3장 얻을 수 없을까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3장이라면 내가 지난달에 적금을 단 게 있긴 한데 뭐 고생길로 인도했으니 내가 책임질 부분도 있겠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금만 있다면 이 사업 저 정말 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특별히 무이자로 빌려주도록 할게. 와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게나. 네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게. 교수님 교수님이 계셔서 저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다만 젊은 혈기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보게. 네. 자, IUL에서 준비한 캠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겨우 3명이야. 완전 망했어. 야, 말도 말도 마. 어제는 1명 왔어, 1명 왔어. 야, 우리가 학생, 선생님 퀄리티나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괜찮은데 말이야. 야, 우리 지금 캠프 비용이랑 애들 비행기표까지 다 사줬잖아. 어떡할 거야? 야, 우리 알바비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명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은 30명분 준비했는데 세 번 오셨네요. 양껏 드시고 집에 싸가세요. 자, 어떤 거 같아?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신뢰가 안 가. 이거 이게 어디 믿겠어? 그리고 사장이란 사람이 너무 어려. 맞아. 얼굴도 좀 별로야. 믿음이 안 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대로 나 실패해버리고 마는 걸까?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 교수님께라도 찾아가 봐야겠어. 아니 우창량 내 돈 3천이 들어간 사업이 잘 안되고 있나 보지? 교수님 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이대로 빚쟁이에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 나도 3천 빌려준 거 마누라한테 안 들키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교수님, 저 정말 제가 하찮은 존재 같습니다. 차라리 친구들 다 취업할 때 취업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의 낙오자로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될 것 같습니다. 하찮은 존재라. 나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아니, 교수님이요? 교수님처럼 잘생기고 유명하신 분이 그런 기분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 뭐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었지. 그렇게 살고 났더니 2학년이 되니까 너무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었던 책 한 권을 만났지. 어떤 책인가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었어. 파우스트?
그래, 바로 그 파우스트지. 우연히 책장을 넘겼는데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게 과연 어떤 구절이었죠? 그 구절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구절이었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방황과 노력은 서로 친구 같은 거야. 노력을 하다 보면 항상 방황이 찾아오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 방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의 제 방황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방황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고, 자네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 3천이 걸려있잖아. 아, 자네 혹시 주위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도와줄 만한 사람? 아!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영화학원 원장님이라면 저를 꼭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면은 영어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 캠프도 생각하고 있을 테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의창군. 예, 제가 이게 바로 그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의창군이 이거 준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녔구나. 네, 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요. 이 프로그램의 질, 교사 모두 정말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근데 어떠지? 우리 학원이 워낙 체계적인 학원이다 보니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고 예약까지 다 받았어. 원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은창군이 우리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성실함과 대단함을 다 알고 있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스케줄을 한번 보자. 아!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 지역 영어학원 원장 모임이 있어. 제가 가서 거기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어떨까요? 그럼 프리젠테이션 한번 준비해 줄 수 있겠나? 그럼요. 아, 지금 당장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보자고? 예. 예, 저희 아이웰에서 준비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비사에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다시 모집하기도 어렵잖아. 그렇지. 젊은 사람이 되게 체계적인 것 같아. 발표자료도 꽤 잘 만든 것 같고. 야, 그리고 학원에서는 애들 모집하는 게 정말 일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커미션도 준다잖아. 그래? 자, 이상 저희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원장님들 저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의창생, 우리 학원에서 승리명을 보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50명을 보내겠습니다. 아, 기본이야. 이거 왜 그래? 50명. 의창장의 캠프는 정말 성공적이었다더군. 원래 4주 프로그램이었는데 2주를 더 늘려서 6주나 진행을 했다더군. 아니, 그럼 교수님, 의창 선배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조금씩 자신의 사업을 위로 성장시키고 있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기특한 친구야. 자신의 삶을 산다? 인생은 긴 여정으로 보면 당장의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아, 미주야. 네. 다음 주에 특강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오지 그래.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꼭 보자고.